키우니까 나쁜 새끼 맞아. 아이,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아니 어제 보니까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? 어? 아저씨, 혹시 얘 언제부터 있었어? 저희 20분? 네. 20분? 그럼 뭐 여기 먼저 있으면서 뭐 날아다니거나 뭐 저희는 책같이 막 떠? 이런저런 거 책 있지 책 저쪽에 그런 거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있어? 아 그런 거 없었어? 확실하지? 네. 아 이놈 이거 어디로 가? 근데 분명히 저거 들어오는 걸 이렇게 눈치를 챘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거 너 인마 거기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인마? 아니 내가 그 사람들 있는데 이거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너 나가 나가 인마! 너 인마 그렇게 거기서 이거 반항한다고 내가 이거 뭘 아 아저씨 또 놀랬나 본데 저것 때문에 어 저 폴로 끼는 거 봤어? 어? 아니 이거 많은 효과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귀신 보는 사람인데 저 바깥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보려고 확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귀신이 일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거를 잡으러 여기 왔는데 저놈이 지금 숨어가지고 저 반항을 하고 저 폴로 끼는 거 보고 놀랬나 보네 내가 귀신도 빨리 퇴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아니 아저씨 가만히 있어 이제 귀신부터 저거 좀 하고 너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저기 지옥 떨어져 임마 가 내 이놈! 빨리 가 가라 그럼 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거 저 성깔 머리하고 저거 아이고 너 아가씨 미안 귀신 저 갔어 귀신 가서. 있어요? 귀신이 있어요라고? 아이고 이거 아직도 귀신의 존재를 모르네 요 귀신이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지금 내가 가라고 하니까 나 무서워가지고 간대 저놈 내가 말이야 네. 돌아다니면서 왜 귀신이 일로 들어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가씨 때문이야 네? 귀신이 아가씨 보고 들어왔다 아가씨가 아가씨가 기운이 좀 약하네 그래가지고 귀신이 여기 들어가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나 들어온 거 보고 저러고 도망간 거야 이거 못 믿겠지? 네. 내가 무슨 말 아가씨 오늘 귀인 만났다 귀인 어디 보자 아가씨 이름이 고하늘이네 네? 고하늘 맞지? 네 고하늘 네 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이네? 네 고등학생 맞지? 네 여동생 있고 맞지? 자매네 자매 둘만 있고 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은 서울 분이시고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시네 네? 맞지? 네 그리고 아씨 손 좀 이렇게 들어봐 손 좀 이렇게 나한테 좀 보여줘봐 여기 큰 흉터가 있지? 네 이거 내가 흉터 왜 생겼나 바로 맞춰볼게 에이 설마 이거 어릴 때 생긴 거네 이거 4살 때 찜질방에서 생겼네 찜질방에서 이거 운동기구 거기다가 이거 손을 다친 건데 맞지? 여기 운동기구라고 써있는데 찜질방 운동기구 맞지? 네 그치? 네 이게 내 말을 좀 믿겠어? 아이고 아가씨 네? A가 아니라 아가씨 고등학생이라 아직 이런 쪽에 좀 있는데 친구 만나러 왔죠 여기? 언니 네 언니 그래 언니 만나러 왔잖아 네 쌀쪽에 아까 나왔던데 내가 여기 왜 있나 봤더니 언니라고 써있더라고 언니 뭐 만나러 온 거지 뭐 언니 여기 안 자네 안 보여 봐도 나만 보이는 거야 그 언니 집에 고양이 키우지? 네? 고양이 맞을 건데? 맞지? 있어요? 그래 고양이 키우잖아 어이구야 옛날부터 그 자네가 제 언니네 집 가면 고양이가 자네한테 자꾸 반응할 텐데 야옹야옹거리고 다리 사이를 막 치근덕거리고 자네 오면 그냥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할 건데 내 말 맞지? 고양이들이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놈들이 아니야 자네 네. 고양이한테 그렇게 했지? 네 응? 고양이가 네 자네한테 왜 그렇게 치근덕거리고 매달리는지 알아? 왜요?
자네가 고양이 밥 줬나 보지 뭐. 네? 자네 고양이 밥 줬나? 근데 자네가 집사 된 거야. 밥을 주니까 집사인 줄 알고 고양이 왜 달리는 거지. 맞잖아. 그러니까 고양이 왜 달리는 거 맞지? 고양이 좋아하지? 네. 그래. 내 말 맞췄지. 정답이지? 네. 내 말 믿어. 그럼 귀신은 아까 내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갔을 거야. 어디 갔다가 이 어디로 돌아.
이거 안 돼. 내가 치료를 해주고 가야 되겠다. 그래, 잠깐만요. 내가 귀를 세게 해줄게. 눈 감고, 눈 감고,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내리면서 숨 쉬고, 내가 눈 뜨라고 그럴 때까지 눈 뜨지 말고, 올리고, 내리고, 올리고, 내리고. 자, 이제 눈 떠봐. 아! 지금! 아!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이고, 깜짝 놀랬죠, 솔직히. 네. 들어왔는데 엄청 웃고 계시던데요? 되게 너무 놀란 거예요? 아니면 그냥? 아니 진짜 웃기기도 했고 놀래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놀래는 게 있겠지. 설마, 아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이거를 다 맞추는데 어떻게 이게 다 맞다고 생각, 그죠? 네. 진짜 맞추는 줄 알았어요? 네. 뭔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느낌. 아 영화? 아, 점집 이런 것도 안 가봤어요? 저 기독교. 아. 또 천주교대 이러고 있어요. 천주교. 아, 진짜요? 세례명 뭐죠? 저 세례명 다윗이에요. 근데 저렇게 하고 있어요.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. 고 몇이에요? 네, 고3입니다. 아 이제 고3? 이제 20살 얼마 안 남은. 아, 분명히 언니가 네. 고3이니까 힘드니까 좀 웃게 해줘라 해서 왔는데 안 힘들어? 그러니까 원래 그냥 계속 웃고 계신데 어떻게 더 웃게 해달라고. 입시는 힘든데 네. 아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잠깐 동안이나마 아 그래요? 힐링이 되었어. 진짜 좋은 말이네. 그럼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? 네, 저는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아 네. 그러면 뭐 전혀 씨도 못 봤어요. 본 줄 알아. 봤으면 이 사람 심장마비 걸려서 난 봤으면 진작에 저기 신내림 받으러 갔지. 아~ 그러면 우리 요번에 찍은 거 네. 이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 해도 돼요? 네. 아 진짜? 네. 한창 시절에 마지막 추억으로 진짜네. 네. 마지막 진짜. 추억이네. 10대 마지막. 네. 아 10대라는 게 전 30대 마지막. 전 40대. 그럼 우리가 이거 네.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고 네. 뭐 좋아해? 먹을 거 뭐 좋아해요? 저요? 마라탕. 마라탕? 그 마라탕 사드시려고 좀 친구랑 마라탕 언니랑 많이 드시라고 마라탕을 좀 챙겨드릴게요. 아, 예. 아유 고맙습니다.